아침부터 분주하게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눈 뜨자마자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카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레 만들기 어렵지 않고요. 아까 썰어놓은 감자 하나, 그리고 지금 썰고 있는 양파 하나, 이 정도면 카레 뚝딱입니다. 단백질 당연히 빠질 수 없죠. 닭 안심살이랑 닭가슴살을 듬뿍 넣어서 만들 겁니다. 아, 총 400g을 넣을 거고요. 오늘 아침에 200g 먹고 또 남은 카레를 내일 아침에도 먹을 거기 때문에 총 400g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밥이 이제 다 됐습니다. 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저는 단언컨대 갓 지은 쌀밥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쌀밥 최고. 자, 그 다음에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감자를 양파와 함께 마이야르 반응을 내줄 건데, 감자부터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도 넣어서 볶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굽는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닭을 투하를 합니다.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카레 가루가 아니라 요거는 저번에 들어갔던 그 치킨 스톡입니다. 치킨 스톡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람 마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카레 향신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의 무기 3분 쇠고기 카레, 가뚜기 3분 쇠고기 카레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인스턴트도 아닌 애매한데, 요게 들어가면 이제 맛이 달라지죠. 요거트를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요거트 두 개를 넣어서 걸쭉하게 끓였더니 이렇게 비주얼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 꿀팁입니다. 밥은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다가 갓 지은 밥을 보관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먹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맛은 진짜 죽였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지가 저절로 척 이렇게 나왔던. 별일 없이 그 다음날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이제 카레를 먹었습니다. 아까 그 냉동실에 보관했던 밥을 넣었어요. 아, 뜨거워. 네,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전 비 오는 날씨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인성이 형이 또 버스에서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랭킹닷컴 사랑합니다. 이날은 강남에서 펜타곤의 홍석이랑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뭐 여느 날처럼 한 60kg 정도로 오버헤드 프레스 웜업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빈바였다는 거. 순간 블랙아웃이 오네. 네 개째에서 시야가 흐려졌어. 저번에 3대 운동 측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홍석이가 미는 훈련이나 상체 힘이 제법입니다. 평소에 잘 하지 못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도 오랜만에 해줬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홍석이 어깨 보세요. 제대로입니다 아주.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해머스트렝스 픽스드 풀다운 머신, 요게 진짜 저는 모든 등 운동 기구 가운데 제일 좋더라고요. 예스. 하나 더. 와. 여기서부터 끌어다. 오케이. 오, 좋아. 오, 좋아. 어깨 제법이다. 예스. 맛있게 운동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나란히 밥 먹으러 가는데 발이 안 맞네요. 저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밥을 무지하게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속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도넛을 하나 부시려고 도넛 집에 갔습니다. 죽었다, 얘 초콜릿 죽었다. 이거 뭐 장난 아니다. 난 이거 먹을래, 밀크바. 와,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 초월 다크 초코? 그치, 이것도 크런치카라멜. 아예 이게 통째로 올라가 있네. 그니까요. 근데 이거 밀카 오레오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밀카 오레오가 좀 땡긴다. 왔구나. 고생했다, 홍석아. 네. 얼굴 나와도 돼? 네, 상관없어. 괜찮아? 아니야. 잘 가. 고생했다. 또 봐. 아, 그리고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엄청 서둘러서 뛰어갔습니다. 난 거 아니고 화장실을 깜빡해가지고 방광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오늘 운동 연습 잘 하셨어요? 아, 어제 그 선생님이 어제 안 해주신 거 하고 나니까 벤치가 무게가 원래 그런 것보다 훨씬 늘었어요. 뭔가 연기 같은데? 네, 처음이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잘 늙었다고 하니까 오늘 또 다시 이제 다른 운동 또 해봅시다. 오케이. 예, 렛츠고. 수업 마치고 이제 9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밥을 또 못 먹어가지고 퇴근 전에 서브웨이를 드렸습니다. 야채는 양상추랑 피클이랑 할라피노만 빼주세요. 매장에서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9시 반 넘었다고 그냥 집에 가서 먹으래요. 그러고 쫓겨나고 또 1시간을 쫄쫄 굶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 여러분, 고독입니다.